전기차, 스마트폰, 노트북 등의 배터리에 꼭 들어가는 소재가 있습니다. 바로 코발트인데요. 현재 코발트 시장은 중국의 사재기로 가격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다른 국가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코발트를 구하기 어려워진 건데요. 현대차의 뜬금없는 중국 아프리카 국가 수출권이 코발트와 연관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으로 구성되는데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출력을 좌우하는 핵심 소재입니다. 양극재에 들어가는 물질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인데 니켈은 배터리의 용량을, 코발트는 안전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은 약 700만 톤이며 그중 절반 정도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매장돼 있습니다. 중국은 코발트의 세계 최대 수입국으로 매년 약 9만 5천 톤을 구입하고 있죠. 그런데 세계 코발트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콩고는 정치 불안 그리고 광산에 어린이들을 쓴다는 국제적인 비난 때문에 생산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로 코발트의 공급망이 망가져 상품의 이동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비싼 광물인 코발트의 몸값이 더 폭등한 건 지난해 말 중국 정부가 전기차 판매 급증에 맞춰 배터리 원료로 쓰이는 코발트를 비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후부터입니다. 한 전문가는 코발트 시장이 향후 5년간은 수급 불균형 때문에 상당히 취약할 것이라고 내다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와 DR콩고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차는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항에서 DR콩고로 수출되는 대형 SUV 펠리세이드 500대 중 1차분 250대를 선적했습니다. 펠리세이드 500대 공급은 현대차가 처음으로 중부 아프리카 국가의 정부와 맺은 대규모 계약으로 연초 현대차의 DR콩고 수출 목표 100대의 5배, 지난해 판매 실적 45대의 10배를 넘는 규모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은 민간 주도의 자동차 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구매력을 갖춘 정부를 대상으로 한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현대차는 이번 수출이 중부 아프리카 지역의 신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이 꽉 쥐고 있는 DR콩고의 코발트 시장에 작은 구멍을 뚫기를 바라는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건이 DR콩고의 정부 부처에서 쓰이는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차의 이번 펠리세이드 수출이 콩고 코발트 확보를 위한 간접적인 움직임이 아니냐는 주장도 그래서 주목을 끌기도 합니다. 현대차도 배터리 내재화를 공식화한 만큼 코발트는 없어서는 안 될 소재이기 때문이죠. 현대차는 공식적으로 코발트와 콩고의 펠리세이드 계약은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여의도 튜브였습니다.